키워드 설명에 앞서서 네. 데뷔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김광석 씨가 바이올린, 오보에, 플루트 이런 다양한 악기를 배웠습니다. 우와. 통기타를 참 잘 치는데 이건 대학에 가서야 기타를 잡은 거거든요. 네. 근데 김광석 씨가 바이올린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기타만.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김광석 씨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모습을 네, 여러분도 아마 이거 아마 굉장히 희귀한 화면일 것 같은데 네. 어떤 느낌인지 같이 볼까요? 이게 1992년 안치환 씨하고 마른잎 다시 살아나를 부르는 모습인데요. 안치환 씨가 지금 노래 부른 사이에 구석에서 뭔가를 네. 자꾸 이렇게 꺼내죠. 주섬주섬. 바이올린입니다, 저. 어머. 네. 어머. 음악 활동을 꾸준히 하던 김광석 씨가 1984년에 그 아침 이슬의 김민기 씨 있잖아요. 네. 김민기 씨 음반 개똥이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일명 노차사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니 뭐 그러면은 뭐 김광석 씨니까 거기서 아마 독보적인 활약을 하고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시작은 이제 1987년 열린 노차사 정기 공연이었는데요. 네. 이 녹두꽃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관객들을 아주 열광시켰습니다. 단숨에 노차사 간판 가수로 떠오른 거죠. 당시 김광석의 무대를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호소력 짙은 목소리. 그렇죠.